이번에는 1970년 개띠요? 2월 14일 김용남 이분 아시죠? 난 남자를 별로 안 좋아해. 몰라. 국민의힘. 아, 이 사람도 국회의원이야? 예, 국회의원입니다. 이분의 미래. 경술생 2월 15일 같으면 뭐 이 사람은 참 좋겠다. 경술생이 금년부터 좀 많이 좋아지는 형국에 이 사람은 좀 좋은 일이 있겠네. 그리고 참 이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나? 참 권모술수가 뛰어나다. 머리가 좋다. 그렇지. 그리고 권모술사라는 거는 뭐 머리가 좋아야만 할 수 있는 거지만 또 뭐 국회의원이라고 했으니까 여론 뭐 이런 거 분위기 그런 걸 좀 잘 믹스해서 잘 쓸 사람이야.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 어떠한 뭐 정치적으로 액션도 취할 수도 있고 아무튼 좋은 잘 풀릴 것 같아. 제가 이분을 왜 여쭤보냐면 윤석열 대통령님을 깠어요. 아 여기도 아까 뭐 무슨 그 권 무슨 거기처럼 그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인가 보지? 옳은 소리도 했지만 대통령을 깔 정도면은 옳은 소리 이상이네. 아 그 전에는 좀 많이 칭찬을 하다가 요즘 들어서 까더라고요. 그렇고.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전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. 권모술수가 뛰어난 사람이라고. 또 그 사람이 또 개인적으로 경술생 같으면 갑진년이 또 갑진년부터 기대가 되는 형국이니까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데. 윤석열 대통령님한테 속았다라고.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네. 한 거는 그건 뭐겠어. 국민의힘에 계속 있다가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또 뭐 지금 뭐 그 출마를 할 수 있는 기득권을 얻더라도 당선 확률은 정말 찍을 거거든. 국민의힘에 있는 한은. 그러니까 거기서 나름대로 그 사람도 뭐 옳은 소리를 하면서 여론몰이 하는 거일 수도 있고 액션을 취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뭐 무소속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당을 갈아탄다든지 뭐 그렇게 하려고 어떻게 보면 참 세상을 잘 읽어가는 사람인 것 같아. 세월을, 변화를, 분위기를 거기에 맞춰서 변하신 분이지 원래대로 아까 서두에 나한테 그 권은이라는 사람을 물었을 때는 그 사람은 정말 그 사지 아집이나 고집이나 당당함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인데 이분은 그거하고는 조금 틀려. 요즘에 뭐 민주주의에서 뭐 나라님 욕한다고 뭐 목숨에 위협받나 그런 건 아니잖아. 근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참 세상을 잘 읽어가고 분위기를 잘 읽어가시고 또 그러면서 반면에 나름대로 내재되어 있던 자기 소신이 이제야 나오는 거겠지. 그게 작년에 좀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어. 대통령 되었을 때부터 칭찬했던 사람이 내일 모레면 이제 총선이 있으니까 이제서야 그냥 이승이 잘못하네 어쩌네 했던 참 아무튼 그분한테는 개인적으로 좋은 해가 될 것이고 그분이 그러고 있다면 그게 하나의 또 좋은 변화가 될 거예요. 좋겠다.